이제부터 파워레인저가 쓰는 무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휴대폰부터 스위치를 켜고요. 이걸 돌립니다. 그리고 이 노란색 영어로 써있는 고 버튼을 누르고 그럼 출동 시스템이라는 소리가 울립니다.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누르고 바닥에 이 공처럼 생긴 것을 굴려줍니다.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. 그래서 다시 또 이걸 누르고 6번부터 0번까지 또 해서 굴리면 이런 소리 또 납니다. 그리고 이 노란색 로봇 버튼을 누르면 합체 시스템이라는 그런 목소리가 납니다.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누르고 또 이것을 또 바닥에 굴려줍니다.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. 그리고 다시 눌러서 6번부터 0번까지 한 다음에 또 굴려줍니다. 그래서 또 이런 소리가 나고요. 그 다시 누른 다음에 1번부터 9번까지 한 다음에 굴려줍니다.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시 누른 다음에 1번부터 0번까지를 누른 후 이걸 굴려주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. 그리고 이 큰 버튼을 왼쪽 옆에는 후레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면은 옅은 보라색이 보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다시 세워서 이 통화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. 그래서 이상으로 이 핸드폰의 설명은 끝났고요. 이제 그 파워레인저들이 쓰는 무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 무기는 이렇게 해서 잡고 소리가 납니다. 이걸로 소리를 킵니다. 불빛이 들어오고 이것을 눌러주면 소리가 납니다. 그리고 또 이 위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주고 펴주고 이 칼을 꺼내줍니다. 그러면 칼이 완성됩니다. 그리고 다시 이거를 접고 이거를 다시 해주면 총으로 다시 변합니다. 이상으로 트레저포스의 5명이 쓰는 무기와 핸드폰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.